너튜브 스타 200만 초대석. MZ세대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한 너튜브 스타 200만 초대서 오늘은요, 커플 채널 구독자 수 1위 코미디언 너튜버 1세대, 스윗하고 장난스러운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225만 구독자의 사랑, 질투, 시기 그리고 부러움까지 받고 있는 엔조이 커플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나. 우리는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아이고 진짜. 어머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예쁘시고. 아, 네. 아니 여기 캠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아. 한번 손 한번 흔들고.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와, 확실히 저렇게 입보이는 마스크를 쓰시니까 딱 알아보겠어요. 그쵸? 아. 일부러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신경 써서 예. 아이고,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니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 최파타 애청자분들 위해서 정식으로 본인 소개하면서 인사할까요? 아, 네. 네, 먼저 인사할 때는 또 이거 보고. 예, 그쵸, 그쵸, 그쵸. 예. 아이고 우리 민수 씨, 그쵸. 네. 또 라라. 네. 네. 자. 네. 아, 같이 하는 거구나. 네, 저희, 맞아요. 저희 어. 예, 공식. 예. 공식.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야근 약사에게 내 사랑을 라라에게 엔조이 커플 민뚜. 라라리라리리라라 라라입니다. 와. 라라리라. 공식 인사예요. 네. 아 반갑습니다. 엔조이 커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우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네. 무슨 아니 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225만이면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어 225만이다 그러면 일단 뭐 얼마 버냐죠? 네 맞아. 맞아요. 선생님 얼마냐 이거. 네. 그렇지. 네. 뭐 요즘은 이제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뭐 너튜브가 꿈이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네. 225만이면 아니 그냥 대충 왜냐면 네. 그게 너무 사실 아, 우아하게 그 질문은 피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225만이면 수입이 어떻게 되나? 질문을 네.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저희 둘만 일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뭐 약간 풍족했는데 이제 저희가 콘텐츠 회사를 하면서 재투자. 네. 재투자.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외제차 한 달에 한 외제차 한 대 정도 벌면은 여기 이제 바퀴는 누구 떼주고 엔진은 또 직원분들 떼주고 네. 핸들만 남아요 저희는. 네, 핸들 잡고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뭐 연예인들이 그렇죠. 네. 자, 0292님이 네. 네. 0292님이 아니 오디오가 꽉 차네요. 인사하자마자 저렇게 하이톤 인사하는 게스트 오랜만이에요. 예. 아, 인사도 네. 하이톤이지만 끝날 때까지 하이톤을 유지할 수 있게. 예. 강소연 씨가 네, 아 라라 언니 원래 엑소 팬 아니었나요? 최파타에 오늘 수호 씨도 나오시던데 수호 씨랑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oh my God. 저 화정 언니한테 여기서 예. 절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고 지금 우리 라라가 이렇게 하이톤이 된 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스튜디오 바깥에서 수호 씨를 만났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무슨 질문에도 있던데 워낙 수호 씨 팬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거의 예. 10년 정도 최애시고 아, 예,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예인을 해야겠다 방송을 시작한 것도 이제 수호 씨 때문이고 정말? 네, 그래서 지금 흑역사인데 예. 울었어요.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좀 지금 전에. 좋아서 예. 네, 좋아서 울었어요. 아, 나 열심히 했구나 그동안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맞아. 그냥 너무 마주쳤는데 멋지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어, 아, 맞아. 강소연 씨가 네. 여기 쓴 거 맞다. 왜냐면 예. 저희가 몇 년 동안 엑소분들 팬이라고 했는데 한 예. 번도 못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엑소분들이 피해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쯤에 어. 네 만났어요. 아. 드디어. 아니 근데 그 소 씨도 이제 우리 소 씨랑 같이 있을 때 예고를 살짝 했잖아요. 네. 저 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랬다니까. 정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이제 원래 게스트가 오면 바깥에 나가서 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안 나간 게 바깥이 막 시끌벅적하고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 좀 이렇게 좀 회포를 푸시라고. 역시 언니 센스. 네, 그러니까. 와, 역시. 거기 이제 나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거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포스터 같이 있으니까 지금 세 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방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호 포스터도 안 띄고. 너무 좋아요. 이따 저거
드릴까요? 어머! 좋아요. 저 주세요. 오늘 열심히 하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너무 좋다. 네, 와. 근데 이제 두 분은 워낙 유명한 크리에이터라 네. 예능이나 라디오 출연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라라 씨도 SBS 공채 개그맨. 맞아요. 예. 로 데뷔하기도 하고. 네, 15기고 민수는 코미디 빅리그. 아,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망생일 때부터 서로 사귄 거잖아요. 지망생일 때 서로 이제 친구였어요. 2년 동안 베스트 프렌드였다가 민수가 먼저 붙자마자 개그맨이 먼저 되자마자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 아, 나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오. 남자친구이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때 라라는 어땠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상상을 못 해가지고 혹시 친구를 괜히 사귀었다가 이럴까봐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은 있었는데 약간 그래도 좀 아까울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래서 이렇게 재다가 결국에 저도 이제 받아줬죠. 예.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솔직히 이렇게 오래 만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몇 년 만났죠? 저희 지금 8년. 네. 8년인데 이제 동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동거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연애랑 동거랑 또 달라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정말. 솔직히 뭐 좋은 점도 많은데 말 잘해라. 아 무섭네. 아 솔직히 조금 솔직해지면은 다툴 일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 아예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8년 했어도 또 그렇게 또 같이 함께 있다 보면 또 다른 걸 느끼고 네. 또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뭐 동거 8년 했는데 뭐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다. 맞아. 그 결혼하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맞아.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아직 결혼. 결혼은 아직은 생각 없으시고. 네,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예, 예, 예. 하시게 되면 민수랑. 대답이 늦었어요. 아니 당연하죠. 네, 하게 되면.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예. 숨을 약간 몰아셨는데. 예, 예. 아 오늘 하필 수호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민수가 약간. 예. 예. 아니 근데 전 되게 솔직히 남자친구 입장에서 질투가 되게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네.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나도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건 질투 안 날 것 같아. 맞아. 그냥 아예 나랑 다른 존재야. 그림체가 달라. 나는 약간 대충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고 수호님은 진짜 포토샵으로 그린 것 같아. 근데 그 외모를 떠나서 근데 왜 막 이제 여자친구가 누구한테 사인 받고 막 이러고 막 같이 사진 찍으면 이런 걸로 또 화를 내시고 뭐 엄청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맞아.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민수 씨가 뭐 어떤 여자 아이돌 가수한테 막 사인 받고 좋아하고 네. 그러면 싫어하고 뭐. 네.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거는 야 우리 라라 매력 있네.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거. 그런 느낌. 예, 나쁜 여자들의 특징이죠. 네. 매력적이야. 거기에 많았잖아요. 그렇구나.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네. 뭐 이런 거. 예. 아 재밌다. 결혼은 좀 힘들겠다. 안돼. 근데 사실 요즘은 뭐 두 분 말고도 커플 너튜브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엔조이 커플이 거의 원조격 아니에요? 맞아요. 1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벌써 5년 네. 됐어요. 네. 맞아. 그래서 내가 엔조이 커플을 내가 되게 일찍 봤지. 네. 제가 그 연애 참견 맞아요. 이제 처음에 진행할 때. 네. 두 분이 막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보고 스튜디오에서 얘기하고 에이, 이러는 거였었잖아요. 맞아. 저희들이 싸우는 걸로 그래, 이제 그래. 화정 언니가 조언해 주시는 그런 거 했었어요. 맞아요. 야,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외모는 더 역행하신 것 같아요. 그죠? 더 예뻐지시고 어머. 더 저희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 네,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게 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 우리가 꼭 철 갖고 다닐 필요 없잖아. 맞아. 예, 네, 그렇죠? 네. 네, 아직도 되게 어리게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89년생이거든요. 예, 네, 그럼 나이가 꽤 있는데도 네. 뭐 많이 어리게 봐주셔서 그냥 어린 척 하고 다니고 있어요. 맞아, 더 어리게. 근데 우리도 역행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 역행은 진짜 화정님이셨어. 깜짝 놀랐어. 내가 원조시지, 너무 원조. 뵙고 싶었는데 실물로 뵀는데. 맞아. 와 실물이 진짜. 저희 롤모델이 롤모델. 진짜 롤모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호 듣고 있나? 정말 그 이 누리 씨가 그런데 나도 네. 이제 맨 처음에 그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1년마다 확확 바뀌잖아요. 네. 요즘은 진짜 뭐 너도나도 뭐 너튜버 뭐 막 하는데 맞아요. 이걸 처음에 시작한 거는 참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처음에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고 처음에는 제가 우리 라라한테 우리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무명 개그맨이고 예, 그리고 둘이 사귀었다가 공개 연애까지 했는데 그치, 헤어지면은 이게 또 다 영상에는 이제 너튜브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중을 해야겠다 이 문제는. 1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점점 이쪽 시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이 있을 때 저희 둘이 막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고.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럼 한두 개만 올려보자.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각이네. 예. 그래가지고 아, 가보자 해서. 맞을까. 두 분의 일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재미난 요소들이 많은데 나도 아 제가 미안해 구독은 안 했어요. 근데 아, 네, 괜찮아요. 깡을 본 것 같아. 깡. 어, 맞아요. 깡 패러디. 나 너무 웃겼어. 좀 봐주셨다. 그래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춤추고 춤도 잘 추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덕에 계속 봤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막 성공하고 막 맞아요.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그래 성대모사도. 아니요 성대모사 중이에요. 맞아. 재주가 참 많고 그치니까. 1년 동안 유보를 한 그 여자의 마음도 너무 알겠는데 네. 하다 보면 너무 우리 웃긴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맞아. 예. 맞아. 그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됐고 다행히 사랑을 받아서 무명 개그맨 둘이 이렇게 같이 유명해지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맞아요. 거. 맞아요. 예. 괜히 옆에서 보는 사람들 흐뭇해요. 아, 맞아요. 예.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채워준 파워타임 나올 줄 알았냐 민수야. 나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그냥 굉장히 퍼덕퍼덕 퍼덕퍼덕 아주 그 아주 생기가 있네요. 어,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부작용이 예. 저희들이 따로 가면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요. 아, 맞아. 한 명이 따로 가거나 하면은 약간 저는 동공지진. 수줍고. 예. 예. 너무 둘이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 완전 소울메이트인가 봐요. 예. 근데 가끔 이제 촬영 전이랑 후가 너무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피곤하니까. 맞아. 근데 두 분은 원래 이렇게 둘이 있고 카메라가 없을 때도 이렇게 즐겁고 막 좋고 막 이래요? 맞아요. 오히려 카메라 있을 때 좀 수위를 조절해요. 덜해요. 너무 사람들이 질투를 할까 봐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민수 약간 판타지 같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위를 조절해서 약간 이렇게 해요. 잠깐만요. 판타지 같은 남자라는 건 뭘까요?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뭘 하든 어떤 가수를 어떻게 좋아하든 그냥 다 저를 지지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다 해주고 가끔 언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주지? 네, 약간 가끔 판타지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면 수입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네요. 아. 그거다. 아. 수입이 많으면 네. 저렇게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맞네. 그러면서도 뭐 돈 벌어오는데도 아침밥 챙겨라 막 이런 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솔직히 라라를 만나면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되게 좀 좋게 약간 선생님처럼 저의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좀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게 되게 이상적인 연애죠. 맞아요. 아, 맞아요.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수입도 오르고. 그렇구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같은 남자다. 네. 와 되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제가 밀어요. 너트북에 최수종. 네. 그래서 이런 남자 많아져야 된다. 근데 저쪽은 최수종인데 하이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너트북에 김은희. 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 작가. 네네. 아 그쵸. 그럼 카드들 그러니까 서로 돈 쓰는 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네 돈 내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네. 같이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수입 분배도 좀 깔끔하게 하십니까? 예, 근데 일단 저희 회사 자체가 우리 예. 여기 계신 분이 대표고요. 아, 네. 이상적인. 네. 네. 저는 또 월급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직장인이에요. 네. 아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라라 씨가 회사 대표면 그래도 컨텐츠 지분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가 커플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아. 여자분들 퍼센테이지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제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 막 진짜 잘 되거나 이렇게 핫한 건 또 민수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저희가 왜 잘 되냐면 이것도 약간 팁인데 네. 역할이 잘하는 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치. 민수는 아이디어를 진짜 잘하고 저는 편집을 잘해요. 그러니까 둘이 하모니가 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가끔 사주도 좀 보러 가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대죠. 네, 청생 연분. 그래, 그러니까. 전생부터 얽혀 있다고. 그렇지만 결혼은 좀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예. 다 일을 하고. 라라가 아주 나쁜 여자네. 나쁜 여자. 날만 들었다 왔다. 근데 그 우리
민수 씨도 사실 여러 가지의 스펙이나 외모를 보면 네. 여성분들의 되게 인기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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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맨 처음에 사귈 때 경쟁률이 없었어요? 어, 있었어요. 아, 네. 있었어요. 그 저희 개그 지망생 내에서도 예. 서로가 좀 특히 라라가 좀 인기가 좀 많았어요. 아, 라라도 여러 명의 이 짝대기 화살표를 받는. 네. 어머. 그러니까 라라도 많았고 우리 민수는 예. 신기한 게 저를 만나서 인상이 많이 변했어요. 뭐 성형 수술을 한 건 아닌데 맞아 맞아 예전에는 되게 촌스럽게 옛날에는 생겼어요. 좀 울상이었다면 네, 네. 지금 옛날에 좀 짠상이었다면 네. 지금은 편상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훈훈한 느낌이 아니고 옛날에 약간 도끼 품어서 눈에 그치. 눈이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성공해야지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어.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훈훈하게 됐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를 몰라줄 때는 왜 영화 첫 장편에도 그냥 빈강통을 팡팡 차잖아요. 네. 주인공들이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사람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막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 막 부정적인 기운 넘치고 예, 예. 바뀌었어. 아 그렇구나. 두 분은 지금은 막 이렇게 햇살 같이 환해요. 아, 아 진짜 예.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화정 언니한테 애교 한번 보여드릴까 우리? 애교? 네. 부끄럼 어때? 그러면 이제 두 분이 8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셨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뭐 남녀 문제는 아, 시간이 없었나?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밖에서 제가 최근에 그 여자인 친구들 두 명이랑 놀러 갔는데 민수한테 그 메시지로 메시지가 엄청 와요. 지금 라라 누나 혼자 여자인 친구들이랑 놀러 있다. 아, 서로 그런 게 오는구나. 저희는 이제 끝이에요. 예, 그러네. 누굴 그러네. 만나고 싶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막 제보를 해주니까. 아, 그리고 이제는 그 공개됐다는 게 굉장한 그 부담감인 게 두 분이서 이제 무슨 장을 보러 갔다가 살짝 이쪽은 채소칸 저쪽은 뭐 과일칸 저 무슨 뭐 생선칸 이래도 둘이 불화. 싸웠구나 둘이. 파경 직전. 맞아요. 어. 서로 각자 장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 맞아요. 와 이 누리 씨가 네. 라라 언니 최근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코로나 걸리셔서 격리하셨다고요. 이제는 몸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격리 중에도 엄청 많이 드셔서 건강엔 이상 없구나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나으신 거죠? 이랬는데 저 약간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예, 있어요. 예, 예, 아직도 조금은 그런데 제가 근데 문제가 후각과 미각이 사라졌는데 저에게 식감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음식을 식감으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가 왜 화정 언니를 너무 좋아하냐면 먹는 거 저도 진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열심히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좀 많이 나았어요. 식감만으로. 네, 그래서 요즘 워낙 지금 많이 격리하고 계실 텐데 맛있게 많이 드시고. 맞아요. 먹어야 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이래서 맞아. 그 저 아는 사람도 이제 걸렸는데 좀 낫겠다고 네. 한우를 먹었는데 네. 이게 한우인지 뭔지 몰라서 한우를 절대 먹을 필요는 없다. 아하. 걸렸을 때는 맞아요. 아깝거든. 아깝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꼭 식감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저 미나리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치 그치. 아삭아삭 예,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격리 중에 이제 먹방 컨텐츠로 또 이제 수입을 올리시고 예. 9774님이 네, 와 엔조이 커플 잘 보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이 빨간 음식 먹방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요 특히 해물찜 먹방 최고예요. 와, 맞아. 해물찜. 아, 두 분이 이제 먹방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아, 물론 저는 이제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를 아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물찜 먹방. 네. 그것도 맛있겠네. 빨간 음식 제가 맵고 짜고 달고 뜨거운 걸 좋아해요. 진짜 자극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맞아. 아, 민수 씨도 잘 먹어요, 그럼? 저도 원래는 아예 못 먹었는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닭발도 예. 조금씩 먹고 예. 곱창도 먹을 수 있게 됐고 변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맛있지, 너무 맛있지. 감동의 대답을. 이거 약간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격리 중에 저는 엄청 잘 먹었는데 오히려 안 아픈 민수는 못 먹었어요. 옆에서 맞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챙겨 먹더라고요. 하루 종일 굶고 하루 그냥 돈가스 하나 먹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입맛 없으신 분들은 엔조이 먹방 보시면 네. 아주 입맛이 그러네. 바로 살아날 거예요. 네. 자, 우리 4부에서도 엔조이 커플과 함께 할 건데 뭐 궁금한 질문, 목격담 뭐 없겠지만 미담 뭐 네, 다 좋습니다. 성시경 씨,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듣고요. 4부에서 봬요. 저기 그대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화려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 에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엔조이 커플 너튜브계의 최수종 손민수 씨 그리고 너튜브계의 작가 김은희 임라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 김은희 씨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면 네. 그분은 글만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변형하면 돈만 버시고 예. 남편 감독님이 네. 돈만 쓰시고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다 이러는데 예, 우리 손민수 씨는 뭐 돈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돈만 쓰는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 내고 같이 예. 연기하고 네 맞아요. 예. 왜죠? 예. 아 지금 엔조이 커플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이게 250만이라고 해도 또 막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어르신들이나 뭐 아니면 또 이쪽 안 보신 분은 누구세요?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 에, 에. 맞아요. 자 여러분 엔조이 커플 구독자 255만. 네 오늘 이 방송하면 더 확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예. 아직도 이제 계속 구독자 수를 더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만족. 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왜냐면 이게 숫자를 계속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예, 왜냐면 뭐 뷰도 매일 아침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날 비교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늘더라고요. 아, 늘더라고요.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이거 하실 때는 구독자 수가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뭐. 일단 저 그다음에 민수 가족들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아, 그치 처음엔 네. 그렇게 했네. 근데 서운한 게 10명인데 영상을 올려도 뷰가 3밖에 안 돼. 가족도 안 봐. 근데 내가 올리고 내가 두 번을 체크했는데 라라가 한 번 보고 서운한 거. 예, 예, 가족도 안 보니까 되게 서운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네. 8개월 때까지는 거의 뭐 구독자가 만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가.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는 많이 하지 않았을 때라서 8개월이면 좀 오래 걸렸던 거였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민수가 아이디어를 예. 좋은 걸 내서 한 번 딱 주목을 받았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저희한테 기회가 왔다. 노를 막 저었어요. 그때가 예. 구독자 수가? 그때 갑자기 하루에 한 3만 명, 막 4만 명씩 늘어서 한 달 만에 3-40만 명이 됐어요. 야, 예.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그때 진짜 잠을 안 잤던 것 같아. 막 예. 신나서. 예. 신나서. 예. 둘이 그때 예. 편집 컴퓨터가 하나였는데 네. 촬영하고 한 명이 편집하고 한 명이 자고 잠 오면은 깨워서 교대하고 그런 식으로 편집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추억이다. 예.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 채널 네. 처음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에게 네. 어떤 영상 한번 보시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네. 저는 엔조이 커플 이제 너튜브 딱 보면 네. 뭐 딱 하나 보는 거 뭘 볼까? 저는 일단은 우리 라라의 다이어트 하는 영상 네, 다이어트 명언 영상이 있는데 예. 그걸 보면 진짜 라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어서 라라의 다이어트 영상? 네 제가 몇 만 뷰 나왔어요? 그거 거의 한 500만 뷰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시리즈가 좀 많은데 거기서 몇 킬로 빼셨는데요? 아, 제가 다이어트 제가 체대를 나왔는데 예. 운동을 그만두자마자 살이 확 쪄서 지금 이거 제가 되게 열심히 유지하는 거예요. 먹는 걸 너무 좋아 너무 날씬하고 예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명언으로 예를 들면 연예인 누구가 먹는 거요? 귀찮아요. 그럼 제가 나처럼 좀 부지런하게 살라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럼 뭐 할 거야? 그 행복하게 먹으면은 3000칼로리여도 상관없어. 뭐 내 뇌는 기억 못할 테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이 뇌를 속여야 된다.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다이어트 명언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올렸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되게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저희가 성대모사를 좀 열심히 연습해서 성대모사 패러디물을 자주 올렸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최근에
스카이 캐슬도 있었고. 네, 맞아요. 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예. 저희가 패러디해서 스트릿 개그우먼 파이터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 아 맞아요. 네. 이거 지금 라디오 안 듣고 바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웃고 싶으신 분들 네. 그 가시면 스트릿 개그우먼 파이터 제가 가리비로 가비 씨를 따라한 가리비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올려서 막 머리 돌리고 이런 돌리고. 영상이 있어요. 볼 거야, 볼 거야. 네, 거기서 홍현희 선배가 예. 노제를 따라한 노이로제를 예. 하셨거든요. 예. 네, 볼 거야, 볼 거야. 네, 그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너티브스타 엔조이 커플 오늘 이제 한번 보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커플 너티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개인 채널도 각자 운영하고 네. 또 SNS 땡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진짜 이런 그 저희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채널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체력이다, 체력. 맞아요. 지금 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600만이 넘더라고요. 팔로워를 이것저것. 그러면 예. 길거리 못 돌아다니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둘이 있을 때 되게 많이 알아보시는데 예. 또 혼자 있으면은 민감해. 네, 근데 저는 머리 색깔이 워낙 특이하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일부러 좀 이렇게 어른들 많이 계시는 거리를 다니시면 괜찮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예. 또 욕심을 내서 이번엔 좀 어른분들한테도 우리를 알리자 이래서 최근에 방송도 시작했어요. 아니 그 MZ세대만 한다는 그 틱땡 네. 그것도 100만 팔로우고. 아우 감사하게도. 근데 쉬는 예. 날이 없겠네 그럼. 아 진짜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워라밸 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언니한테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워라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는 날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우리 라라랑 민수 씨가 막 너무 반가워하지만 사실 이 스케줄 잡는데도 엄청 힘들었다는데요. 아, 네. 뭘? 이게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아니, 그게 예, 아니라 예. 저희가 제가 격리돼 있으니까 예, 갑자기 예. 이제 몰렸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죠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아한다고 영상에 맨날 얘기했는데. 예. 제가 오늘 만난 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엄청 팬들한테 역사적인 날이에요. 야, 그래서 네. 왜 가끔은 이제 연예인들만의 팬이에요 뭐 이런 게 사실 뭐 매너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수호 씨가 이렇게 이제 1, 2부에 나왔다가 네. 그냥 하시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역사가 진짜. 네. 또 어떻게 진짜 엑소분들이 피해가셨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덕계못이라고 덕후들은 예. 개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만나도 그 사람만 네. 얼마 전에 챗파트에 NCT 드림도 나왔잖아요. 예, 예. 제가 또 좋아하는데 또 저희 채널에도 나와줬고 다 만났는데 예. 신기한 게 엑소분들만 만날 그렇구나. 일이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 위해서였나 봐. 풀었네. 이게 제파타 덕분입니다. 우리 민수 씨는 말씀도 예쁘게 하시네. 아 그래요. 3904님이 네. 아까 1부에서 수호 씨는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봤는데 길거리에서 혼자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두 분은 길거리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찍는 걸 엄청 잘하시겠네요. 너무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완전 이제 공감된다. 처음에 저희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조용한 데서 피해 맞아. 끼치지 않는 이상 맞아. 어디 구석탱이 가서 둘이 되게 열심히 찍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말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남의 눈치 안 보고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예의 지켜가면서 피해만 안 주면 네. 그러면 얼마든지 인생 우리가 그냥 남 너무 의식해서 뭐 이 옷을 입으면 안 돼 뭐 이 백을 멜 거야 뭐 관심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예. 백진아 씨가 근데 커플은 음식 궁합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엔조이 커플은 개그 코드에 식궁합까지 잘 맞으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엔조이 커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나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연애 8년 차 근데 이제 이번에 동거를 시작하셨는데 네. 또 싸우게 될 일이 있다. 계속 확실히 생겨요. 연애 때랑 다르게 어떤 걸 싸워요? 근데 저희 식궁합도 일단 너무 안 맞아요. 네, 안 맞는데 반대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진 않고 일 때문에 싸워요. 일 때문에 같이 네, 하니까 의견 충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CEO가 아주 네. 예, 치열하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르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두 사람이 맞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쵸, 생각해서 그쵸. 사랑하면은 서로 약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나한테 맞추려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연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맞아요. 뭐. 참으면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강요하는 순간 그게 이제 서로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밥 먹었으면 뭐 식탁 뭐 맞아요. 맞아. 네. 제가 저는 끝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라라는 안 치워요. 저는 싸도 싸서 한 번에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조금 서운했는데 이게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라라가 되게 잘하거든요. 서류 검토하고 도장 찍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좋지. 잘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 된다. 차라리 민수가 맞아. 설거지하고 맞아. 그 사이에 라라가 서류 검토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런 거 싸도 빨리 해야지. 그럼 맞아. 난 지금 움직이기 싫어. 싸도 내가 할 거야.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그치. 아닌데.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요. 맞아. 그런데 맞아.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하나만 붙여야 돼요. 아 사랑하니까라고. 그래서 민수가 화장실을 가면요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민수한테 행복이에요. 핸드폰을 보면서 오래 앉아서 자기 시간을 보내. 근데 저는 사랑하니까 혹시 이게 또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더라. 밖에서 똑똑똑 하고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오래 있지 마. 그러면 뭐 치질 걸린대. 이러면 이제 그거를 기분 나빠. 아, 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민수가 이제 그거를 아 근데 이제 되게 착하게 말해요. 고맙긴 한데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샤워도 되게 오래 하거든요. 제가 한 30~40분을 해요. 그럼 저도 나오자마자 이거 보여줘. 민수야 샤워를 40분 넘게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뭐 날아가서 안 좋대. 막 이러면 이런 걸로 많이 싸우는데 그래,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신경 안 써야 돼요. 같이 살면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또 사랑하니까 자꾸 남이면 얘기 안 하지. 맞아. 맞아. 남이면 아예 뭐 남이면 3시간에 앉아있든. 맞아. 근데 그거 진짜 안 좋대요. 네. 전화기 들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걸린대. 아 진짜? 한 분 만에 해결해야 될 걸 30분 만에. 저 아예 그냥 싹 쏟아내고 이렇게 뭔가. 아니, 만약에 아니에요.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네. 얼마 전에 기사에 또 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그건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쵸. 막 사랑하니까 뭐 자기야 이 비타민 먹어. 이 견과류 먹어. 이 브로콜리 먹어. 이 파프리카 먹어. 나 오래 안 살 거야. 이런 거 안 먹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맞아. 그리고 나라가 원래 잘 때 화장을 진짜 안 지우고 자요. 예.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대요. 만약에 기계가 개발된다면 화장 지워주는 기계가 생겼으면 무조건 사겠대. 몇백만 원이라고. 근데 용감하다. 네. 대부분 여자들은 또 피부 때문이라도 죽어도 막 술이 막 떡이 돼도 막 이게 다 하잖아요. 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케줄 끝나고 오면은 너무 이거에서 그냥 자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상관 없을 때 같이 사니까 걱정돼서. 아, 그럼 민수가 이렇게 지워줘요? 지워줘요. 네, 지워줘요. 그래서 라라 집은 그래. 저희 집에는 곳곳에 다 있어요. 화장솜이랑 그 클렌징 소파에 있고 침대에 있고 방에 있고 부엌에 있고 다 있어요. 아 이게 수입이 없을 때도 그랬다. 네, 네, 약간 그때도 네. 열심히. 근데 수입이 없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예. 네,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우리 라라는 민석 씨, 민수 씨는 뭘 해줘요? 저요. 예. 저는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할 수 있다 응원을 해주고, 네. 네. 삶을 바꿔주고. 정말 네. 좋네.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줘. 맞아요. 아우 정말 좋네. 아. 좋은 얘기를 저렇게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고. 네. 아우 민수 씨가 더 좋네. 야 이거 사랑인데 막 민수 칭찬하니까 진짜 좋아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고민 상담 문자 왔는데 한번 슬쩍 볼게요. 네. 네 정은지 씨가 저도 6년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 동거를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께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동거 허락을 어떻게 아 이건 진짜 어려웠어요. 실제로 저희가 동거를 할 때도 라라는 네, 어머니한테 저 한 2년 걸렸죠. 설득하기까지. 저희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죽도록 싸워요. 그러니까 8년 차인데 솔직히 싸울 거 다 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사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민수 씨 같은 그 성격인데도 예.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너무 알겠거든요. 예, 행복하고 예. 그래서 이거 설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설득을 안 하고 어머니께 통보를 했거든요. 일단 살고 엄마 내가 라라 집에서 살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는 저는 관념이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옛날 어른분들은 뭐 동거를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맞아요. 결혼을 하고 이 문제를 부딪힌다기보다는 결혼 전에 먼저 이 문제를 겪고 아 정말 맞출 수 없으면은 맞아.
서로 아. 이렇게 하는 게 괜히 안 해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할 거라면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살아보고 너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네, 헤어져야 맞아, 되는데 결혼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결실을 맺은 커플들은 더 오래 잘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최근에 아팠을 때 진짜 좋았어요. 아, 그게 이게 가족이구나. 자취할 약간. 때 혼자 아플 때는 진짜 그 내가 그 아픈데 막 끙끙 앓는 소리 내기로 들리는 거 너무 처량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만 아파도 누가 와가지고 아, 옆에서 아, 머리 만져주고 이런 게 예. 너무 근데 만약에 은지 씨가 어리시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득하려면은 약간 근거 있는 설득을 해야 돼서 두 분이 약간 둘이 찾아가 진지하게 맞아요.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그러네요. 네. 다 근거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네. 또 부모님이 반대하실 땐 또 그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 듣기 싫어가 아니라 서로 양측에서 계속 조율을 해봐야겠네요. 부모님도 맞아. 사랑하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치. 걱정보다도 나의 사랑을 응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상이에요. 옆집에 같으면 아우 요즘 세상 바뀌었는데 맞아. 하세요. 맞아. 시켜보세요 어머니 이러는데 또 맞아. 이게 내 자식이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 네. 네. 두 분도 이렇게 하시면서 막 생각 많이 하라잖아요. 네. 자, 아 백상 이벤트 오늘은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이고. 우리 당첨자 전화 통화 없이 추첨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엔조이 커플 모시고 특별히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신 만큼 두 분과 함께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자, 100만 원의 주인공을 뽑아볼 텐데 네. 자, 어떤 이벤트인지 우리 라라 씨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원 자격도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최파타로 문자와 사연을 보내준 분들 중 딱 한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우와. 드립니다. 와, 이 100만 원 진짜 크죠? 와, 대박이다. 일단 지금까지 네. 최파타로 문자는 총 몇 개인지 아세요? 3,850개. 와. 와.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천의 자릿수부터 뽑아볼게요. 네. 100만 원! 과연! 오! 0! 오! 자, 그러면 이제 100자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제가 100의 자리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00의 자리는 누구. 2! 200! 자, 우리 라라 씨 10자리. 10의 자리. 왔다! 왔다! 9! 299. 오, 네. 자, 자, 마지막. 누구냐? 100만 원의 주인공. 7. 오! 자, 297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 당첨되셨는데 네. 제작진이 당첨자분을 찾는 동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파워 신바람 지원금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받으실 297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 최순아님 축하드립니다. 백만원 축하드려요. 와, 우리 최순학 씨 얼마나 좋으실까요? 와. 예, 오늘 살짝 전화 연결도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시간이 아이고, 너무 길어서 너무 축하드려요. 최순학님, 진짜 100만원 상품권 야,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도 대박이다. 네. 박주혁 씨가. 네. 근데 라라 씨가 주로 민수 씨를 속이는 깜짝 카메라 장난 영상을 자주 촬영하잖아요. 최근에 수세미 모양의 떡과 세제통에 담겨있는 꿀을 먹는 걸로 속이긴 했는데 네. 민수 씨는 어쩜 그렇게 맨날 속아요? 연기하는 거 아니죠? 민수 씨 반응 너무 귀여워요. 아, 저희가 일상을 많이 담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속아요? 네. 아니 근데 수세미 모양의 떡은 좋은데 네. 세제통에 세제를 비우고 거기에 꿀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싸니까 진짜 비주얼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세제인 줄 알았거든. 네. 세제통을 똑같이 그 깔끔하게 못 씻어서 냄새를 맡았는데 퐁퐁 냄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속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저희가 이게 많이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예, 예.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런 장난을 평소에 너무 많이 치고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장난을 쳤어요. 했어. 이걸 안 찍었다고? 진짜 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안 찍었다고 혼나. 그렇지. 근데 그거 다시 하려면 또 그 느낌이 난다. 근데 어떤 거는 찍었어.
이런 걸 찍어서 찍었다고 혼나. 찍었다고 혼난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내가 쌩얼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뭘 해 장난쳐. 이걸 찍을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막 찍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내일 하지. 왜 오늘 했어 이러면서 너무 자주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일상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격담 하나 왔네요. 어머 6643님 라라 언니 민수 오빠 영등포에서 쇼핑하는 모습 봤었는데 라라 언니 너무 스윗하더라고요. 민수 오빠 옷 골라주고 피팅 기다려주고 슬쩍 인사했는데 너무 반갑게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 또 이렇게 예쁜 짓도 하네요. 아, 아니 저희는 진짜 이 내적 칠면감이 있어서 인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이제 수줍어서 또 못하시고. 아니요 저희는 너무 좋아서. 보통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언니 언니 이래요. 나 아는 나 가족인 줄 알았어. 그럼 라라는 친구인 줄 알고 누구 이러고 구독자 구독자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와 정말 그 너튜브 볼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그대로네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두 분이잖아요. 네. 엔조이 커플. 그거 진짜 이렇게 아, 좀 사람 이렇게 시선 받기 싫어 그럼 따로 떨어져 다니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약간 살짝 이러다가 두 분이 딱 모이면 다시. 네. 자, 엔조이 커플 저도 오늘 부러 구독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두 분 오늘 처음으로 최파타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야. 일단은 오늘은 거의 저희 인생에서 진짜 너무 큰 선물을 최파타께 받아가지고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 이기 쓸 거고요. 안 그리고 워낙 제가 언니를 좋아했는데. 네,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 얘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꿈 같아요. 하루하루. 오늘 그리고 언니 눈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왜 여기 같아서. 여기 게스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지 알겠어.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와, 저도 오늘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 이렇게 봐서 근데 와 이렇게 유튜브보다 더 좋아질 줄 몰랐어요. 자,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엔조이 커플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